원서희 원장님하고 꿈나나 비양이 원장님하고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애가 둘이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실버라인도 저쪽 편에서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살짝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렸나 봐요. 근데 그때 대화 내용이 배가 나오고 뭐 배가 트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 진짜 나는 가슴이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완전 큰 이렇게 페퍼로니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됐지? 막이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버라인하고 그 여자 메이크업 선생님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실버라인이 웃으면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퍽 터졌대요. 너무 그여 선생님하고 있는데 좀 그랬나 봐요. 계속 제가 페퍼로니 얘기를 너무 하고 있으니까 피식 웃으니까 같이 피식 터지더래요. 선생님도. 그래갖고 실버라인이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이 몸에 릴렉신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살들도 되게 야들야들해지고 관절이나 이런 것도 진짜 야들야들해져요. 근데 또 야들야들해지는 데가 요 페퍼로니가 진짜 야들야들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살짝 슉 당겨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쭉 나온다? 그만하라고요? 왜요? 부끄러워요? 아니!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런 임신과 출산 정보에 대해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임신하는 거랑도 다른다니까요. 유륜, 유두라는 데가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름이 원래는 그냥 있는데, 임신을 하면은 그 주름이 쑥 나와.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젖을 먹을 때에도 또 나중에 저도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아기가 이렇게 겉에 이게 좀 이렇게 물게 먹는 게 아니라, 목젖 끝까지 거의 그 엄마의 젖이 확 물린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쑥 넣어주고 빨았을 때 엄마도 좀덜 아프고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임신을 하면서, 와, 사람이 인체의 신비가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다니까요? 몸이 출산에 맞춰지나 봐요. 맞아요. 복구 잘 되나요? 근데 애가 아무래도 많이 빨고 나면은 내가 임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두의 길이보단 더 길어지겠죠. 입덧하면 무슨 느낌이냐고요? 그냥 계속 토해요. 계속 토할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토하고, 토할 것 같고, 토하고. 토하니까 기운 없고. 전 갑상선까지 내려갔어가지고. 근데 뒤집 뻔했어요. 전 솔직히 그때 저를 생각하면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그 와중에 촬영하고 다 했거든요. 집안 곳곳에 이불을 다 깔아놨어요. 누웠다가 일어나서 한컷 찍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저는 다 했기 때문에 나 진짜 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요? 둘은 생각 중인데 일단 전 일을 해야 돼가지고 하나 낳고 약간 인연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제 동생하고 살아보니까 둘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더 하려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면은 이 기간 동안 일을 별로 못 해갖고. 아니, 아까 아내의 맛을 보는데. 그냥 그 토크에서 다 거기 워킹맘이잖아요. 그리고 다 프리랜서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뭐, 제가 그분들하고 같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 다들 하는 얘기가 임신, 아기 낳고 빨리 복귀해야지 이 얘기를 다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 얼른 돌아와야지. 빨리 일을 해야 내가 잊혀지지 않지. 그 마음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드라마, 그 예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육아, 뭐 모유수유, 뭐 힘들어요. 막 사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듣는데, 그것보다는, 아, 그냥 나는 빨리 일을 다시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임신 전에 살았던 그 패턴대로 다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아마 워킹 임산부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잊혀지면 잊혀진 대로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잊혀지면 유튜브를 못할까 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 직원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그 부분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냥 혼자 하는 유튜버였으면은 이런 생각이 좀덜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기 낳고 좀 영상을 못 올리고 하면은 그러면 좀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더 생겼다 보니까 이 마음이 든것 같아요. 기꺼이 투르님 몸안 무거우세요? 개무거워요. 만삭 임산부가 몸이 안 무겁고 어떻게 버티겠나요? 만삭 때 Y존 너무 아프던데. 저 Y존은 안 아파요. 저애 머리가 골반에 완전히 낑겨 있거든요?
아주 머리통이 골반에 안착을 잘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골반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시거든요. 초음파 선생님도 그거 물으시고 저 담당 교수님도 그거 물으시는데 골반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랬더니 다행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엉덩이뼈를 환도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프시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표현을 아 왜 이렇게 환도가 서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환도 서는 것도 없어요. 허리도 안 아파요. 제가 봤을 때 허리는 조금 딱딱한 그런 침대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허리 괜찮아요. 곧 엄마가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엄마라니. 내가 무슨 엄마야. 그냥 이런 생각. 임산부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워킹맘들의 어떤 답변은 아직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되게 임신 선배님들의 피드백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의 어땠는지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건 못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인도 아니기도 하고 직원들이 없었으면은 그냥 프리하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내가 출산 준비라고 해야 될 게 저는 내가 없었을 때 공백 기간에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애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일에 얼른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조금 저도 궁금한 면이 있긴 한데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조리 기간 동안 정말 설거지, 청소, 애 목욕 안 할수록 푹쉬면 푹쉬지로 회복 빨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목이랑 이런 게 관절이 다 열리니까 손가락 관절도 조금 편집하고 하면은 이렇게 좀 아프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편집을 직원분들이 해주시니까 제가 브이로그만 하면 되니까 훨씬 낫기는 한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남으셨네요. 두근거리시겠다. 순산하실 거예요. 맞아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도 뱃속에서 얘는 다리 찢기를 하고 있어요. 제 배가 가로로 찢어졌다 모아졌다 찢어졌다 모아졌다 해요. 별로 아프진 않아요. 언니 임신 체질이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근데 뭐 그게 그냥 임신 생활 잘 보내라 뭐 또 임신이 너무 힘들지 않게 느껴지게 나름의 또 배려의 의미 아니면 친함의 표시 뭐 이런 걸로 야 넌 임신이 체질인가 봐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난 임신이 체질인가 봐 괜찮아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 표현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임신이 체질이다 라는 말이 힘든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그냥 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을 안 했으면 임신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신하고 일을 하려니까 좀 책임감도 있고 여러모로 그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냥 임신만 했다면 맨날 엄마네 가서 놀고 그랬다면 괜찮았겠다.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또 집안일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쉽진 않겠지만 그냥 내 상황이 임신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내 육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임신이 체질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임산부들이 힘든 게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주부이신 분들은 집안일 해야 되고 또 큰애 있으면 애 큰애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게 힘든 거거든요. 또 다 임산부들이 씩씩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더 해결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뭐랄까 저는 오히려 임신 전에는 임산부 배려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면 배려를 받는 임산부들은 어떤 입장일까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임산부가 되어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려를 사회에서 너무 해주려고 애쓰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씩씩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든 거라고 해야 되나? 도움받는 게 쉽지 않은. 그래 왜 그 대중교통에서도 임산부 자리를 비워두라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임산부인데 거기 앉을 건데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비켜! 비워두라고!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대중교통 타고 일을 하려는 것 자체가 뭐라도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으면은 너무 고마운 거야, 사회한테. 그 지하철에서 비워져 있는 임산부 자리만 봐도 울 수 있는 게 임산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임산부가 앉아있으면 말을 또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래도 혼자 씩씩하게 해내고 싶은 임산부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상황이 애석한 거지. 아 저기 앉아있네. 근데 비켜달라고 또 하기가 미안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나 임산부라고 유난 떨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그냥 오히려 어쩌면 배 나온 거 더 안 보이려고 저쪽으로 가는 임산부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임산부 배려석 앞에 굳이 안 서 있고. 그래서 더더욱 사회에서 임산부를 배려를 해주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아, 뭐 자두 실명 공개요? 아, 근데 나는 그렇다? 약간 제가 좀그 낯가림과 오글거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두 실명 공개 하실 건가요? 하면 아, 대답해 줄수 있는데 약간 제 말투 자체가 아, 뭐, 그게 약간 실명 공개를 하고 말고 할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 성격이. 아, 뭐, 실명 공개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내 새끼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출산 브이로그 찍으실 건가요? 이러면은 저도 그 댓글 계속 보는데, 아니, 뭐, 출산 브이로그 카메라를 뭐 들고 가긴 할것 같은데, 뭐, 가서 뭐, 배가 많이 아프면 못 찍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카메라를 들고 가긴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할 거긴 하는데, 출산 브이로그 찍으실 건가요? 했을 때, 네, 찍을 겁니다. 이러기도 좀 그렇고 안 찍으려고요. 그 모습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기도 조금 그렇고 자두 실명 공개하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좀 그러기도 하고 네 자두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이러기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이게 내비도 알아서 말하지 않을까요? 뭔지 알죠? 영상에 자두 공개하실 예정인가요? 이것도 아뭐 지가 유튜버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 얼굴이 나가겠지. 근데 지가 좀 자아가 생겼어. 날 자꾸 찍지 마. 그러면 그래 안 찍을게. 뭐 이러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제가 답변을 잘안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